야, 나 혹시 암이면 어떡해? 고치면 되지. 내가 무조건 고쳐줄게. 너는 뭐 해주는데? 널 위해 너한테 뭐 해주냐고. 이렇게 너랑 같이 밥 먹는 거? 너랑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. 난 너한테 그거 해줘. 최성화 교수님, 이성으로 느낀 적 있으시죠? 응, 있어. 당연히 있지. 집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응. 지금 가려고. 데려다 줄까? 그래 주라.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있어? 아무거나. 네가 주는 거면 다 주지 뭐. 안 갔어? 어, 너 너무 걱정하길래 얼굴 보고 가려고 기차 시간 바꿨어. 내 말 들려? 응? 익준아, 내 말 들려? 아빠 심장이. 엄마, 너 오늘 여기 있을 거지? 내일 밤엔 내가 있을게. 내가 계속 있을게. 이들은 상황 봐서 한두 번 정도만 교대해줘. 너 힘들어. 오늘 밤만 있고 내일부터 같이 돌아가면서 있어. 내가 그냥 계속 옆에 있을래. 그렇게 하자, 응? 잘 끝났어? 어떻게 됐어? 잘 끝났어. 아, 너무 잘 됐다. 고생했어. 진짜 고생했다.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했지.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했지. 아, 심쿵! 커피 마시고 출발해. 안 급해. 천천히 가. 나 보지 말고 정면 봐. 아. Oh, you're so cute. You're mine now. Come on, let's go. 그래서 말인데 너 마음 그대로면 우리 사귈까?
나 육준이랑 주말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놀기로 했어. 잠깐 의심했다 나도. 우리 진짜 사겨.